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폐질환의 특효인 돌배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돌배 종류에는 다섯 종으로 산돌배와 콩배나무, 조황배, 백운배, 청실배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약명은 살리와 사리, 추자리 등을 사용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시고 차거나 평하며 무독합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위심에 들어가고 열매와 뿌리 잎을 주약재로 사용합니다. 자연산 돌배는 재배하는 돌배에 비해서 3~5배가 넘는 효능과 약효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가격이 비싼 편에 있습니다. 야생 산돌배 열매는 오일 시장에서 1kg에 만원, 뿌리는 5만원 이상하고 건잎은 300g에 1~2만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열매에는 사과산과 구연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당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잎과 뿌리에는 알부틴과 탄닌, 잉, 칼슘, 마그네슘, 질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돌배과피에는 폴리페놀 함유량이 매우 풍부해서 면역 증강 활성이 우수해 중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효소를 담그실 때 껍질째 통째로 담그셔야 유효 성분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폴리페놀화 함물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 신경변성 질환, 그 외에 다양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익한 천연 항산화제로서 중요한 발현 인자가 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돌배는 항균작용과 항염증작용, 항암작용, 항알레르기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작용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병에는 돌배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피를 맑게 해 폐와 심장에 쌓인 염증을 없애 폐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고서의 산돌배는 폐조해수를 다스리는데 사용된다고 하며, 이 병증은 폐의 진액 부족으로 폐경이 마르고 건조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잦은 기침을 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며 숨이 촉박하고 때로는 코피가 나오면서 코안이 항상 마르게 됩니다. 이때 돌배나무로 효소를 만들어 하루 한 잔씩 물에 타서 먹으면 진액을 보충시켜 마른 기침과 천식 등의 만성기관지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돌배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억제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개선해 폐혈전증을 치료합니다. 특히 폐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도록 도와서 폐암이 치유될 수 있게 하고 항알레르기 작용이 매우 뛰어나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강한 면역활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돌배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나 발암물질의 하나인 니트로소아민을 억제해서 폐암과 식도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한 여성분은 2007년에 폐암사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폐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어린 시절 주위에서 들었던 폐에는 돌배가 최고로 좋다는 말이 생각나 돌배를 그때부터 꾸준히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잘 익은 돌배를 잘라서 속을 제거하고 그 안에 폐에 좋다는 꿀과 콩나물, 도라지를 가득 넣은 다음에 밥솥에 익히거나 달여서 그 물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그 후부터 6년 동안 폐암에 재발 없이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린 돌배 조각에 도라지를 넣어 끓인 물을 매일 식수처럼 마시고 돌배효소 발효액과 돌배주도 마시기도 했습니다. 주치의는 그에게 지금까지 암이 재발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암사기는 어느 특정 음식만으로 치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런 돌배요법을 통해 폐의 건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폐는 몸의 산소를 주관하는 호흡기관으로 외부로부터 많은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돌배와 같은 항산화 식품을 고루 섭취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고 폐포에 산소를 잘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산림과학회에서는 야생 산돌배나무 잎으로부터 얻어진 분해물은 암세포 생장저해율을 80% 이상 보이기도 했습니다. 돌배나무는 사철 채취가 가능하며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효소나 담금주를 만들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 5개를 날 것으로 먹거나 녹즙을 내서 1일 2~3회 매일 식사전 공복에 복용하면 됩니다. 뿌리는 3~50g에 물 2리터를 붓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발량이 되게 달여 1일 2~3회씩 마시면 되고 잎은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올해는 산에서 산돌배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아 바닥에 몇 개 떨어진 거 주워 효소를 담궜으니 참고 바랍니다. 돌배 효소는 항아리에 담그시면 좋고 항아리가 없으면 유리병에 담그셔도 됩니다. 썩은 부위는 떼어낸 후에 담그면 되고 설탕 비율은 1:1이나 1.2 정도로 골고루 부어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설탕으로 가득 채운 후에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으면 되고 보관은 햇볕이 없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숙성 기간은 3개월 정도 보관한 후에 씨는 건져내고 물에 타서 하루 한두 잔씩 드시면 됩니다.
돌배는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족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배탈과 설사가 따를 수 있으니 적정량씩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